이게 오른발이 먼저 내려오고 지금 보면 왼발이 나중에 내려오거든요. 딱 보면은 왼발이 내려올 때가 이게 후딜이 끝나는 타이밍이라서 왼발 끝나고 이렇게 때리면 되는데 이것도 타이밍을 익혀야 돼가지고 왼발 내려오고 때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해보세요. 지금 왼발 내려오고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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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왼발이 내려오고 야 오른발이 먼저 내려오고 그 다음에 왼발이 나중에 내려오거든. 지금